Captain Zhang, and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study Japanese to get a job in Japan. Okay, let's take this class in Korean. 오늘 이제 일본어 공부법에 대해서 취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시하고 비즈니스 재패니즈 뭐 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비즈니스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, 물론 직군마다 조금 다릅니다. 근데 이제 정리라면은 일상생활 가능한 건 기본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이제 수강생분이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제 질문 받았다는데, 뭐 앞에 얘기한 대로 그 질문하신 분이 이제 질문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지금 일본에서 워홀 비자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정직원, 아마 정직원이겠죠. 취업 비자 음식으로 이제 호텔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좀 질문을 몇 가지 해도 되냐는 거예요. 해도 된다고 했더니 이제 질문한 게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,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지, 그러니까 일본어 실력으로 그런 걸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거는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해보자면 조금 어렵잖아요. 말로 표현하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다 이런 거.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고 아직까지.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도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틀린 일본어로도 생활을 할 수 있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 없고 친구 만나서 사귈 수 있고 그렇게 조금 말하면 애매하니까 일단 깊은 대화는 조금 불가능하고 이제 전문적인 거나 아니면 일본적인 건 제가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 어휘력이 딸려서 못하고 좀 무리가 있지만 자기소개하기 전에는 딱히 외국인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어요. 일본어 잘 하신다 보네요 하시면서 이제 1년 비자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분은 간단한 대화 잘 안 된대요. 뭔가 완벽한 문장, 깔끔한 문장 이런 잘 안 된대요. 말하더라고요.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일단은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학교에서 이제 그 종이로 공부하고 단어장 공부하는 경우에 한번 크게 되어봤죠.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일본어나 중국 공부할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. 뭐 일본어과를 가도 마찬가지고요. 기본적으로 뭐 일문과 영문과를 가도 잘 안 듣습니다. 커리큘럼 자체가 빠져 있는 건지 자기가 열심히 안 하는 건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지원에 있던 뭐 여동생 그 커리큘럼도 봤지만은. 그거는 뭐 지금 연구 대상이 안 되는 게 들어갈 때 이미 영어회화가 다 되는 학생들이 들어갔던 거고 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다 안 되는데요. 한 가지 부류는 가가지고 그 이제 거기도 뒤다 보니까 현지 일본이나 뭐 호주다 뭐 어떤 뉴질랜드 가가지고 자연 습득을 하면은 저절로 귀가 트이고 말이 트이고 그리고 자연 아니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. 인사 정도 하다가 그리고 있으면은 현지처럼 유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갑니다. 근데 인사까지는 되겠죠.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좀 이제 자연 습득의 범위가 좀 더 한국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큽니다. 영어는 진짜 인사만 하고 종치는데 일본어는 간단한 접객까지는 가요. 네.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그 우리보다 훨씬 더 일본어 배우기 힘든 환경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요시노아에서 이렇게 일본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도 접객이 가능한 것들을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. 6개월인가 1년 다 채운 이제 중국인 점원 친구가 이런 얘기. 저 앞에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오격사마와 난노 이미 되시오까 점장한테 물었다는 전설이 있죠. 뜨아 1년 다 채운 놈이 이게 뭐야 이게? 네,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오는 손 뭔가 이 사람들 지칭하는 단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정작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. 네, 그래도 자연습적으로 접객은 가능했다는 거죠. 한국인 같은 경우는 접객의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. 접객 용어가 그런 문제는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고급 일본어. 뭐 제대로 된 설명, 뭐 길안내, 뭐 하다못해 뭐 간단한 보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.
그리고 그게 한국 많은 한국분들 저절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드난지에 있다 보면은 별도로 학습을 하거나 학습 뭐 책만이 책만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반복 청취 뭐 사실 반복 청취만 해도 입이 저절로 터지기도 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반복 청취 안 하고요. 그러면 스피킹 훈련 안 하고요. 안 되죠. 그러면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? 무법책을 사가지고 영, 뭐 호주건 일본이건 뭐 가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 무법책 펴고 있습니다.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. 글쎄요.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은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둘 다 결국 현지의 그 서비스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구호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말하기 듣기를 뭐 가르치는 따로 뭐 어학원 글쎄요. 어학원은 잘 가르치는 데보다 못 가르치는 데 너무 많아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고 따로 개인 선생님을 현지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럼 정리하면은 뭐 혼자 이렇게 자연습득 하다가 그러니까 뭐 그 서비스 업계 뭐 호텔 일하고 싶다고 가셨죠. 그분이 거기 면접 보고 거기 적게 갈 정도로 되느냐 안 됩니다. 영어는 뭐 어림도 없고 일본어도 조차 안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혼자 공부를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은 결국 책을 파요. 단어 외우고 막 책 보고 있어요. 막 독해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. 회화 코스를 가진 분한테 학원을 찾든지 일본에서 일본 외국인을 상대로 일본 학원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.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? 네. 또 한국 만약에 한국인 수강생 거는 한국인 선생님이 있어 한국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안 되는 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리고 현지 어학원들 보고 호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런 문제가 일본인이 왜 이 한국인은 이 일본어를 예 어려워할까 발음을 못할까 문법을 구사를 못할까 모릅니다. 그냥 자기 나라 어린이 가르치듯이 가요.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. 결국은 한국인에게 잘 가르치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개인 선생님 말고는 힘들 거고요. 예, 현지 학원이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. 현지 학원들, 어학원들. 일본인 선생님이 있으니까 일본어 막 해주니까 좋은데 내가 내는 건 아니다. 뭐 그건 똑같죠. 우리 수학을 아인슈타인한테 배우면은 뭐 수투까지 뭐 한 달 만에 다 떼집니까?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. 내가 그분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네. 어학도 그런 부분이 큽니다.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런 좀 말씀하신 대로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 공부 방법 자체를 완전 한국에서 잘못 배우고 가가지고 이제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. 안타깝죠. 정말 뭐 그런 분들 찾아서만 이렇게 연락만 닿아도 있잖아요. 현지에 뭐 이렇게 그 뭐 사이트 개설하시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떼돈 봅니다. 뭐 이게 전 화상으로 된다거나. 네, 뭐. 아니면 그 대도시에서는 뭐 우리 뭐 저기 우리 산놈미에서 만나자 카페고 커피가 니도 해다 뭐 내세요 그리고 진행하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한 뭐 한 세 명까지 이렇게 하면은 뭐 한 시간에 시간당 아 최소 2,500엔 이렇게 사람들도 막 알바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 쓰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유 그래도 뭐 거기서 그 워홀러 같은 경우에 그 안 그러면은 거기서 1년 하고 끝나버리는데. 아, 그 사람들한테 계속 취직을 하는 게 예. 좋으니까. 예. 그 사람들 돕는 겁니다, 그게. 예. 그 불쌍하게 생각할 그게 아니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호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료 받고 이렇게 했었죠. 그래서 블로그를 키워나가야겠다. 네, 예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보세요, 2,500엔씩 해가지고 한 시간 했다. 그러면은 3명이다. 그럼 7,500. 그 거의 월급. 깜찍했는데. 네. 가지고 하루만 한 두 번 잡았다. 그러면은 그냥 7,500원, 15,000엔 떨어지네요. 두 클래스만 했다. 네. 그리고 여 선생님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. 그건 뭐 당연한 거죠. 그것도 대면이면 더하죠. 그러니까 뭐 비대면이라고 해도 비주얼이 여 선생님이 안 되다가
또 나이도 젊고 뭐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면대면이다. 아, 선생님 불안하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아유 돈 벌 때 너무 많아. 네. 뭐 그거 아니라도 뭐 선생님 거기 뭐 쓰레기만 줍거든 뭐. 네? 정신이 굴러다니는 만화책, 뭐, 잡지, 뭐 주사가 팔기만 해서 뭐 하루 며칠이나 버는데. 네. 뭐 아니 뭐 돈 벌 때 너무 많아가지고. 예. 네. 그 뭐 심지어 막 테니스 라켓 뭐 이렇게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기억이 나요. 100엔 받았나, 300엔 받았나. 가지고 이렇게 막 일본 또 중고 재활용 시장 되게 잘 돼 있어요. 아시죠? 그리고 도깨비도 엄청 많아요. 가지고 막 이제 막 중고만 갖다 주고 막 뭐 한 300만 정도 이게 그렇게 하고 이면 됐을게도 내가 따라 못돼 카이 때 그랬어요. 아,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. 어쨌든 네. 뭐 어쨌든 아무리 점퍼라도 돈 주는 쪽이 왕이다. 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. 네. 가지고 이제 그 주간 또 만화 잡지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그 콤비니에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막 읽고 다 버리고 가요. 뭐 주워가지고 뭐 안 베린 거는 이렇게 그니까 그 뒤에 지금 팔고 있을 신간이야. 그러니까 솔직히 막 300엔 줘요 그냥. 아 영어 비밀인데 이거. 조금 지난 거 막 이 다음 거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럼 한 100엔 정도로 떨어져요. 네. 신기하다. 그거 한 번에 버리고 가는 게 신기하다. 네. 네. 뭐 대단해요. 그냥 사과도 보고 버리고 가요. 그게 출판사한테 좋은 거잖아요. 네. 감사하지 뭐. 가지고 아유 돈 벌 때 너무 많아서 뭐 합법적으로. 네. 근데 보통 다들 그냥 도쿄 가던데요. 월 보통. 아 그거는 그거랑 똑같습니다. 거기 일단은 도쿄가 시급이 세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. 그다음이 저 같은 경우도 도쿄로 갔던 이유가 그 네, 봐주세요 티켓.